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저는 지금 시티필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아침 8시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되어 있어서 왔어요. 예약 시간이 8시 반이고요.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오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5분 이상 일찍 오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조금 헤맬 것 같아가지고 일찍 와서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가서 이 근처를 조금 찍어볼까 싶은데, 밖에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네요. 줄 서 있고, 모르겠어요. 좀 떨리네요. 너무 아침이라가지고 목도 잠겨있고, 지금 또 뉴욕이, 미국이 썸머타임을 시작해서, 시간이 한 시간 이렇게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조금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잠긴 상태지만, 뭐 아프거나, 뭐 그런 증상은 없기 때문에, 접종을 무난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종을, 예약을 하면은, 그 폼을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그 문항에 대한 답변, 뭐 당신은 65세 이상입니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약 당일날 아침에 또 한 가지 폼이 날라옵니다. 뭐 오늘 아픕니까, 뭐 14일 전에 뭐 백신, 어느 종류의 백신, 독감을 비롯한 백신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뉴욕민이 그 클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욕주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65세 이상, 물론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 또 뭐가 있었죠? 얼굴,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뭐 식당, 요식업 종사자, 그로서리 스토어 종사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이 항목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 있어서 어렵사리 예약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또 이렇게 많이 왔다가 갔다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주사 예약 시간에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은 오고 그러고 있네요. 대체로 붐비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미리 다 예약을 하고 와서 그런지. 어쨌든 저도 조금 이따가 나가서 한번 이 바깥 상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 봅니다. 너무 일찍 나왔나? 자, 시티필드 한번 보시고요. 저 시티필드 두 번째 와요. 예전에 야구 경기 볼 일 있어서 한번 와보고 처음 와보네요. 참. 바디샵이 많아요. 저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죠? 선배? 보세요. 자, 저 안에서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찍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까먹기 전에 빨리 그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와서 QR코드를 확인을 합니다. 그 QR코드에서 컨펌을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열을 재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부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서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확인을 하고 아이디를 내고 본인 확인을 하고 예약 시간이 맞게 되어 있는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퀘스처너리 시트를 작성 안 했으면 이제 거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미리 이메일로 오는 것들 잘 체크하셔서 미리 그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이제 주사를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요. 저는 화이자를 맞았어요. 보니까 세컨도즈 2차 접종하시는 분들은 모더나를 맞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이자를 맞았고요. 그 또 그 서류 작성하는 그 코너를 넘어가면 이제 주사를 맞는 여러 가지 부스들이 쫙 연결돼 있는데 가면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퀘스처너리 시트에서 대답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오늘 뭐 아프지 않느냐, 알러지가 있느냐, 뭐 백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 더 컨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설명해 줍니다. 뭐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은 다음에는 20분 동안 Observation Area라고 있어요. 거기서 혹시나 모를 사이드 인펙션에 관해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상태가 괜찮은지 컨디션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20분 후에 나갈 수 있어요. 주사를 맞은 시간부터 20분을 계산해서 그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돼야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팅을 하시면서 세컨도즈,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1차 때보다는 수월하게 2차 접종 시기를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길에 이제 벽 쪽에 사인을 하라 그래서 또 사인을 하고 나왔고요. 기념 사인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의 백신 접종 맞았습니다. 화이자. 네, 맞았어요. 자, 이제 2차 접종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백신 존슨앤존스가 또 이제 들어오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접종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잘 맞으시길 바라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도 곧 맞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